팬과 함께 라이온즈 TV.
9회까지 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저희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또 제가 시즌 한 비기닝 그 4, 5이닝 때 찬스에서 놓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마지막에 친 게 위안이 되고 앞으로 좀 연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든요. 사실 어떻게 친지도 모르고 뭘 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공부 공치기 했던 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언제 끝내기로 친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. 다 사실 이 과정들이 저한테는 공부고 저한테는 이 야구 인생에 있어서 못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끝내기 칠 수 있게 도와준 분들한테 감사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감독님, 스포츠님, 저희 코칭 스태프들, 그 선수단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앞으로 야구할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이 치고 싶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랜선으로 이렇게 많은 중계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팬분들이 야구장에 빨리 와서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주면 저희가 힘이 날 텐데 그래도 저희 선수들은 랜선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분위기 좋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져서 팬분들이 빨리 와서 야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라이언즈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